건강기능식품으로 생맛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피가 크고 껍질을 벗겨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이 생마의 껍질을 벗겨 진공 소포장으로 판매가 시작돼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는 오장은 물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정신과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건강 기능 식품으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국 마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안동 지역에는 마 융복합화 사업단이 조직돼 다양한 가공 제품까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는 생마는 10kg 포장 단위로 판매돼 부피가 큰 데다 껍질을 벗길 때 부산물까지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안동 농업기술센터가 마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담근 뒤 200g 진공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운반이나 조리 과정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 음용의 편리성을 꾀하면서 소비자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뭐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진공 포장으로 돼가 있으니까 참 편리할 것 같네요. 집에 와서 그냥 서기만 하면 되니까. 재배농가 역시 특별한 기술 없이도 제조할 수 있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도 활용할 수 있어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손실된 마를 버리는 것보다는 또 폐기 처분하고 저가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장을 하면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손실된 양만큼. 생식용 마의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 패턴에 맞는 반가공 제품의 개발로 안정적인 소비가 이어진다면 마 특구로서의 명성 또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